에드바르 뭉크. 3. 사랑 그리고 죽음의 시. 파리 오르세이 미술관에서 2022년 9월 20일부터 2023년 1월 22일까지 전시된다. 나의 예술은 세상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밝히려는 고백이자 시도이다. 이것은 다소 이기적이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균형을 찾도록 돕고 싶다. 파리 오르세이 미술관에서는 9월 20일부터 4개월간 절규로 유명한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삶, 사랑 그리고 죽음의 시, 전이 열리고 있다. 오슬로의 뭉크 미술관과 파리 오르세이 미술관이 협력한 이번 전시는 60년에 걸친 뭉크의 폭넓은 작품 3개를 보여주며 이제껏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들을 소개하는 의미 있는 전시이다. 8개의 세부 주제로 세분화되어 회화, 드로잉, 판화, 서신 등 1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으며 3. 사랑, 죽음 이란 주제를 끊임없는 고민을 거쳐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해 나갔는지 보여준다. 뭉크의 독창적인 창작 과정은 동일한 주제의 다양한 변형뿐만 아니라 여러 버전으로 표현되었다. 순환의 개념은 상징적인 의미로 뭉크의 사상과 예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특정 모티브는 정기적으로 반복되며 작업의 여러 단계에서 개입한다. 뭉크에게 인간과 자연은 삶과 죽음, 재생의 순환 속에서 하나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뭉크는 프리드리히 니체와 앙리 베르그송의 생애 철학에서 영감을 받은 독창적인 도해법을 개발하였다. 노르웨이 출신인 뭉크는 어린 시절 어머니, 누나, 남동생을 폐렴으로 잃었다. 어린 시절 겪은 가족의 죽음은 작품의 주제가 되었으며 군의관이었던 아버지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신앙의 힘에 광적으로 집착하게 된다. 반복되는 죽음. 다만 아버지의 광적인 신앙에 대한 믿음과 강요로 뭉크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한다. 또한 정신병 진단을 받은 루이, 결혼 후 갑작스런 죽음을 맞은 남동생 등 가족들의 연이은 불행과 고통, 어린 시절부터 허약하게 태어나 류마티즘, 불면증으로 고생한 본인. 이런 환경 속에서 뭉크는 죽음, 공포, 슬픔이라는 주제에 자연스레 몰두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는 아버지 뜻대로 엔지니어 학교에 입학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1880년 크리스티아나 왕립 드로잉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그림 공부를 시작하였다. 어머니를 닮아 미술의 재능을 보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집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과 주변 환경의 드로잉, 수채화를 꾸준히 그렸다. 보수적 성향의 아카데미에 회의를 갖고 1년 후 학교를 떠나 동료들과 작업실을 차렸으며 1883년 크리스티아나 국전에 데뷔하게 된다. 당시 화가 프리츠 탈로의 지원으로 파리를 방문하게 되며 화가로서의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된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22살의 하이베르그 부인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나 보헤미안 기질의 그녀로 인해 4년간 끝없는 질투와 의심으로 고통을 겪었고 극단적으로 여성 자체를 혐오하게 된다. 독신으로 평생을 보낸 뭉크는 작품에서 자주 사랑을 표현하였다. 키스는 남녀의 얼굴이 뭉개져 있으며 뱀파이어가 여인에게 피를 빨리는 모습으로 행복한 사랑의 감정보다 고통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은 그가 겪은 남녀의 사랑에 대한 질투, 의심에 대한 걱정, 고통에 대한 질문이었을 것이다. 1886년 보헤미안 그룹의 허무주의자인 한스 예거를 만나 영혼의 일기의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였고 3. 사랑 죽음이 그의 작품의 주요 주제가 되었으며 요나스 리의 예술가 크로그, 칼 구스타브 옌센의 진보파와 교류하였다. 1889년 국가장학금으로 파리 에꼴데 보자르에서 레옹 보나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는 포마벤 학교, 반, 피사로의 작업실을 방문하며 현대 회화에 빠르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1890년 아버지의 죽음으로 그는 더 쇠약해졌고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했다. 1892년 베를린 미술협회의 초청으로 개인전을 열었으나 혹평을 받게 되었는데 결국 개인전을 일주일 만에 중단하게 되었다. 후에 이는 뭉크 스캔들이라 불리게 되는데 이로 인해 그는 더 유명하게 되었으며 베를린 예술가 모임에서도 주요 인물로 활동하게 된다. 1893년 뭉크는 베를린에서 시리즈 연구 사랑으로 6점을 선보였고 후의 생애 프리즈 3. 사랑
그리고 죽음의 시 연작이 발표되었다. 그는 30년 동안 생애 프리즈 작업을 이어갔다. 이 시리즈에 포함된 유명한 작품이 바로 절규이다. 절규는 뭉크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표현한 것으로 비틀어진 몸으로 입과 눈을 크게 뜬 모습이 마치 불안한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 뭉크의 작품에서는 다리가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데 삶과 죽음을 잇는 매개체이자 그로 인한 불안한 인간의 내면을 대신한다. 이번 전시에서 절규의 석판화를 감상할 수 있는데 절규는 그 변형된 작품 수가 50여 점이 넘으니 뭉크의 인간 불안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집요하였는지 알 수 있다. 크리스티아니아로 돌아온 뭉크는 3류층의 툴라 라르센을 만나 사랑과 작품 활동에서도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였으나 결혼 요구에 반대하는 뭉크를 그녀가 권총으로 위협하며 손가락을 부상당하는 사고를 당하고 여성 자체에 대한 혐오가 더 심해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마라의 죽음, 살인녀와 같은 작품의 모티브가 되었다. 그의 불안증 증세는 더욱 심해졌고 환각증까지 겪으면서 요양치료까지 받았다. 다행히 증세가 많이 좋아져 예전 그의 작품들에서 보였던 불안과 비관적인 느낌보다는 다양한 색채의 사용으로 밝은 느낌을 주게 된다. 뭉크는 오슬로 외곽의 에켈리에 집을 짓고 특히 풍경과 자화상을 그리며 20여 년을 보냈다. 유럽에서 명성을 알린 세계적인 작가였지만 타인과 교류 없이 작품에 몰두하다 81살의 생을 마쳤다. 그는 모든 작품을 기증하였는데 이는 18,000여 점의 판화, 5,600여 점이 넘는 유화, 드로잉, 수채화, 조각 및 100권에 달하는 스케치노트와 편지로 엄청난 양의 작품과 자료들이었다. 그의 탄생 100주년인 1963년에 오슬로의 뭉크 미술관이 개관되었다. 뭉크의 작품은 19세기에 그 뿌리를 내려 20세기에 완전 정립된 예술 근대성이 있어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작품을 시작한 1880년 대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품 전체는 강력한 상징적 차원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뭉크는 인간과 자연이 삶과 죽음, 재생의 순환 속에서 결합된다는 생각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였다. 이번 전시는 특정적인 모티브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작품 그 자체를 구성하는 뭉크의 작품 세계 전체를 보여준다. 우리는 완벽하게 일관되고 강박적이나 동시에 항상 새로움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